양 시장이 모두 큰 하락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기술주가 일제히 급락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8% 넘게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엔비디아, ASML, 홀딩, 뭐 AMD, 퀄컴 할 것 없이 일제히 급락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여파, 오늘 충격을 잘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에 출발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고은별 앵커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대비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장 출발 전에 저희가 뭘 봐야 될까요? 박수범 대표님부터 먼저 좀 체크해 주시죠. 네, 뭐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강한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뭐 강한 조정을 좀 받고는 있지만 뭐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자, 이들이 지금 이제 실적이 아직까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대략 23일이나 27일 정도에 지금 발표할 예정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CMO 사업을 지금 늘려 나가고 있고 공장도 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진벤트라를 기초로 해서 지금 이제 기존에 좀 판매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계속해서 매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우리가 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뭐 그리고 과거에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뭐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공약을 내놓기도 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하나의 트럼프의 테마주에도 엮일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건설과 건축 자재 쪽입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많이 좀 최근 들어서 좀 형성되는 곳이 보면 뭐 HDC 현대산업개발이라든가 아니면 HD 현대 건설 기계라든지 아니면 HD 현대 인프라코어라든지 이런 이제 중장비 쪽을 비롯해서 건설 업체들의 분위기가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잘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오늘 같이 그렇게 좀 만에 하나 주가 조정이 좀 만들어진다면 다시 한번 매수 물량이 뭐 강하게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우리가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온 디바이스 AI입니다. 자, 온 디바이스 AI 한다면은 지금 현재 뭐 첫 제품이 나온 게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였죠.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도입이 되었는데 이번에 또 9월 달 정도 되면 애플의 이제 아이폰 18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도 온 디바이스 AI 칩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자면, 우리가 반도체 안에서도 이제는 좀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세분화되는 분위기라고 좀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동안에 HBM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와 긍정적인 실적이 나와주는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제품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백색 가전 쪽으로도 온 디바이스 AI 칩이 들어갈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수혜주로서 이제 LG 이노테이라든가 삼성전기라든가 LG전자 뭐 이런 쪽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대응하면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지수가 조정받고 힘들 때 오히려 우리에게 좀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는 바이오주, 건설주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섹터에 대한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신일섭 전문위원은 어떠한 이슈 세 가지 들고 오셨을까요? 네, 뭐 미국 시장에서는 아베크롬비라는 그 예전에 우리가 입던 홀리스터 이런 것들이 부활을 하면서 2년 상승률이 지금 엔비디아랑 아베크롬비라는 지금 VS가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흥미진진합니다. 아베크롬비도 떨어지고 엔비디아도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부활의 움직임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FNF랑 FNF 홀딩스가 어제 급등을 하면서 상당히 오랜만에 순위에 올라와서 봤는데 FNF가 일단 그 우리나라에서는 라이센스를 따서 픽업을 잘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죠. 자체 브랜드보다는 당연히 디스커버리라던가 지금 이 뭐 요런 그 라이센스를 잘 떼와서 파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디스커버리 상표 독점, 라이선스 권리 취득 공시가 나왔는데 이게 미국 워너버러더스한테 있죠. 그래서 25일 날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할 겁니다. 일주일 뒤에. 이거를 하면 이제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독점 라이선스 권리를 획득할 수가 있어서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약간 K패션의 어떤 움직임을 K라면에서 옮겨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크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FNF 관련주가 올랐다. 그리고 또 어제 오랜만에 오른 건 이제 중소형 화장품주에 눌려 있다가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LG생활건강은 좀 소외를 받았었는데 아모레퍼시픽이 오랜만에 8% 급등을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몸집이 커서 그리고 조직이 커서 어떤 트렌드에 빨리 변화를 못했을 뿐이지 이제는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코스알엑스라는 더머 화장품도 지금 라인업에 구축을 했고요. 라네즈, 이니스프리 같은 자사 브랜드들이 미국, 유럽 시장을 이제 그 중국에서 돌려서 도전을 하면서 조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넥슨게임즈가 다시 한번 재상승을 도모하고 있는데 MMORPG랑 리니지유로 지금 너무나 도배된 이런 점철된 우리나라 게임주에 신선한 어떤 돌을 던진 게임이 나왔죠. 그래서 퍼스트 디센던스가 아직도 글로벌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류에 어쨌든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균열을 깨지 않으면 우리나라 게임은 깨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프트업이라든가 넥슨게임즈 이런 데서 출시된 이 슈팅 게임 류 이 어떤 그 흐름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